우리 먹을 만큼만 대파하고 배추 뽑고 남은 것은 이제 다음에 봄김장 하려고 남겨놨고, 이제 여기 당근하고 브로콜리하고 양배추들을 이렇게 심어서, 양배추는 뽑고 나서 자르고 나면 옆에 가지에서 또 자라요. 양배추를 자르고 하나 잘라서 그냥 내버려 두면 봄철이 되면 또 양배추 나무에서 단연생인 것 같아요. 그냥 뿌리를 뽑지 않고 두면 또 양배추가 열려요. 그리고 이거 이제 당근 좀 뽑고 아랫밭에서 봄동 두 포기 갖다가 뽑아서 이제 샐러드도 하고 봄동 주스도 자색고구마랑 봄동이랑 토마토 저번에 따서 익은 거 하고, 예, 양배추도 좀 넣으면 항암작용에도 좋죠. 이거 넣어가지고 주스도 갈아먹고 샐러드도 하고, 아주 이렇게 물가도 비싸고 야채값 비쌀 때 텃밭에서 마트에서 구한 것보다 금방 신선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식탁을 풍성하게 차릴 때는 참 귀촌한 것이 너무 행복하고,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. 그날그날이 신선하고 무공해 유기농 이렇게 식단을 차릴 수 있어서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, 농약 치고 그런 것들이 아닌 신선한 걸, 우리 직접 농사진 걸 가족들한테 요리를 해서 먹이면 너무, 다들 가족들이 날마다 건강해지고, 참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신 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. 너무 감사해요.